자, 이번 시간에는 호라이즌탈이라는 기술을 강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버티컬 오프닝 때도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손가락에 닿는 기술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첨부한 슬로우 모션 영상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식으로 막아서 안 아프게 요령껏 돌리는지 중점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세이프 핸드 류진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을 합니다. 이 상태에서 펼쳐주세요.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돌아갈 거거든요. 핸들 자체를 회전을 시켜줄 겁니다. 이 상태에서 이렇게. 자,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본인이 이 발리송을 보는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반바퀴가 돌아갑니다. 이 핸들이 돌아서 이렇게 검지손가락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. 그런 다음에 펼쳐주시면 끝이에요.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펼치고 그런 다음 시계 방향으로 반바퀴 이렇게 돌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다시 펼치고 시계 방향으로 반바퀴 돌려주시고 그대로 닫으면 클로징도 똑같죠? 처음에는 이렇게 핸들을 돌려주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펼치고 손목의 움직임이 커도 좋으니까 핸들 회전 자체를 집중해서 한번 돌려보세요. 이렇게 제낀다는 느낌으로 돌려서 제낀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올 겁니다.